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 환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 마음속에는 항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전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는 데 통해서 그 의사 선생님을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병원 가는 날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을 내가 존경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세월이 지나면 육체가 약해지고 질병이 오고 또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은 다 인생은 임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으세요. 그랬어요. 회의적인 이 담당 의사가 크리스찬 환자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구원받는 믿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래,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신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신앙 생활하는 것은 내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치료받는 크리스찬 환자가 선생님, 일주일 전에 선생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는데 저는 유능한 의사로 선생님을 믿고 의사 선생님의 손에 저를 맡겼습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나를 맡긴 것은 선생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맡긴 것이죠. 또 하나는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처방전을 주셔가지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았는데 거기 어떤 약인가 분석도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그걸 먹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신앙은 알 수 없는 많은 투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을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어느 때는 바다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들에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일으킨 그곳은 결혼식장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뭐가 변화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지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아멘? 예. 네.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기적은 어디에서 일으켰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갈릴리 그 지방을 통치했던 그 분봉왕은 헤롯 안티바스였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국내 관리에게 적용되는 명칭인데 여기서 왕의 신하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 나라의 통치하는 사람의 최측근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리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하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얼마나 중한 병이냐? 죽을 정도로 이태로운 질병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왕의 신하로서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물질이 많은데 의사들 안 불렀겠어요? 다 불렀을 거라고. 그런 효험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죽을 정도로 이태로웠다. 죽을 지경이라 그 말. 거의 죽게 되었다 그 말.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면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더라. 그러나 그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말이에요. 그럼 왕의 신하가 거하는 곳이 어딜까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라 가는 곳이에요. 그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4km, 백리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로서 높은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부름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문제, 죽느냐 사느냐 기류에 서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죽을 정도로 이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어느 때 이런 일이 안 와야 되겠지만 나의 삶 현장에 이런 이태로운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질병도 우리의 삶의 실패도 그리고 절망도 죽음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삶 현장에서 조금 질병이 찾아오고 어느 때는 실패가 오고 어느 때는 절망이 오고 어느 때는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이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를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슬프게 여겨라. 그게 아니라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힘든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은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가 있고 계기가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들의 생명이 떠나려고 하는 위험한 지경에 있어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 아내는 아마도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곁에 있어서 남편의 위로와 도움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이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떠났어요. 남편은 아니 왕의 신하는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 백리길 드는 그 길을 달려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뭘 가리켜요? 신념이란 두 글자 앞에는 절망도 막을 수가 없어요. 희망이란 두 글자 앞에는 그 시련도 절망도 고통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심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환란의 시대, 시련의 시대, 위기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희망을 이기는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왕의 신하처럼 신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께 아뢰고 예수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이 소망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 먼 길 하루에 못 가요. 1박 2일 걸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오직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신념을 가지고 예수께 달려왔어요. 우리 주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일반 사회에서도 뭔가 신념을 가지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대한 신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은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그 말.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의 신하는 그 아들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겠다는 그 신념 때문에 백리길을 달려왔다 그 말이요. 왕의 신하로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앞에는 자존심도 버렸어요. 관습도 버렸어요. 체면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요사회 같으면은 왕의 신하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언론에서 대서 특필했을 거예요. 텔레비전 신문 큰 화제거리가 아마 되었을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어떻게 말하든 개차 아니었어요. 왕의 신하는 절실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어요? 아들을 하나 살리겠다는 그 신념이었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의 신하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가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만심, 뭐 여러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요.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누가 무슨 말을 말하든 상관없이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는 자존심도 형식도 체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께 나왔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청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의 신하는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우리 주님 앞에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가 있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는, 그래서 주님께 청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 바로 소박한 작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7절 중반절에 보면은 시작,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리고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가서라는 단어는 뭐요? 가버나움에서 어디까지? 가나까지. 백리길이에요, 백리길. 가서, 그 다음 뭐요고? 청하되, 청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부탁한다. 그런 의미도 나와 있어요. 근데 부탁한다 이 말보다도 엄청난 강한 의미가 있어요. 이 청한다는 단어는 간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간청하는 이 말 속에는 34km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올 때 뭐가 있었겠어요? 인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인내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도 있었어요. 충절도 거기에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청한다 이 말 속에는 인내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청렬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해. 여러분 백부장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자기 종들은 노예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냐면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병을 예수님 앞에 알린 거예요. 자기가 병든 것도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노예 같은 하인인데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알렸어요. 예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예수님의 감동을 받고 그래 그럼 너희 집 가자. 그때 백부장이 위대한 말을 했어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만 하면은 다 알지요? 무엇만 하면은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얼마나
얼마나 성숙한 말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 다만 뭔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백부장의 성숙한 신앙은 말씀 의지하는 말씀 중심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앙은 그런 성숙한 믿음은 간직하지 못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의 신하는 이런 믿음은 간직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야 내 아들이 나을 걸로만 생각했어요. 뭘 가리키느냐? 우리 주님 앞에는 큰 믿음도 중요하겠죠. 근데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큰 믿음만 주님이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왕의 신하처럼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따라 한번 합시다.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우리 예수님 이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한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배려라. 그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열정을 보시고 그 왕의 신하한테 어떤 배려를 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적을 보아야 믿는 신앙을 책망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님의 배려라고 하는데 무슨 배려가 책망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은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찾아온 왕의 신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를 보시고 하신 말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종종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참 아름다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약한 자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돌려서 어느 분을 지정하고 그 사람은 내 담임 목사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럼 다른 사람 들을 때 아하 맞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아니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으면 나라가 어려운데 그래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기도하라는 깨우침이구나 그렇게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책망했어요. 누굴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 많았어요. 특별히 한피 받은 유대인들은 전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믿음이 뭘까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간접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전한 복음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너무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시작,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땅에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랍비가 계셔요. 지금 현재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주 재림 예수는 이 땅에 오신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분은 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그 선포를 해버렸어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서방 국가 그리고 미국에 지원 요청하지만은 경제만 차단하지 군사력을 지원 안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아까 참에 아침에 보니까 그 사병이 수도를 지금 러시아군이 지금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늦게 들어오기 위해서 그 다리를 폭파시키는데, 폭파시키고 자기도 분명히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 폭파시키면서 자기와 함께 거기서 죽었어요. 얼마나 유대해요. 특수위원인데.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피신가지 않고 총을 들고 방어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 아까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훌륭한 분들이 많구나.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나라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백성들, 애국자 아닙니까? 근데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전쟁이 일으키지 않도록. 할렐루야? 응? 응. 그런데, 우크라이나 나라 대통령이 이스라엘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빨리 중재해서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나올지 몰라요.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파워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학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난주에 선포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심판주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저 전 세계 신학자들이 충격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르쳐요? 그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럼 마지막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사탄은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끌고 가려고 하는데 분란을 일으켜요. 자꾸 교회 못 다니게 만들어요. 근데 최고 미혹의 도구가 뭔지 아세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종말복음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 그건 거짓 그리스도 평신도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건 누구예요? 성직자들이요. 그러니까 평신도도 성직자도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작,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수 말씀 누구? 택한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요.
뭐하리라? 미혹한다. 뭘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과연 복받은 사람이냐? 그 표적을 보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너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모두다 복되도다.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표적과 기사가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믿음의 절대적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근원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이 알맹이라고 한다면 기사와 표적 그런 것들은 쭉정에 불과해요. 껍질에 불과해요. 표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배려가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 책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살았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건 우리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가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과 함께 왕의 신하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만 꼭 모시고 가야 아들이 치료받는 걸로 살아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네 아들 살아났다 믿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성자 하나님으로서 지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 예수님의 배려대로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배려해 주신 그 은혜를 믿었던 그 왕의 신하, 예수를 믿고 청원한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즐겁지 않은가 봐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생각해 봐. 죽을 목숨인데. 크게 한번 합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5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랬어요. 왕의 신하가 주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종들이 와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아나는 그 시간이 아들이 살아나는 그 시간이 어제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나리라 그 하실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52절 53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길이가 길다는 거요? 짧다는 거요? 대단히 길다는 거요. 하룻길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요. 그 낚시간대를 부른 지 어제 7시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집으로 갔지만은 하룻밤을 지나도 집에 지금 도착 못했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어제 열기가 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응답은 신속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합당하면은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면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을 살았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뭘 가르쳐요?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지만은 주님의 구원은 아이의 병을 통해서 주님과 만남을 유도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왕의 신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선한 결실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삶의 현장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